백일홍. 아, 예쁘다. 까힐 뮤즈 까칠한 힐링 여신이에요. 이제 아주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 아산 곡교천에 있는 은행나무 길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은행나무 아래에는 이렇게 가을꽃들이 한창이랍니다. 이곳은 찡찡이와 예전에 산책을 많이 왔던 곳인데요. 코스모스도 피어나는 계절이고 해서 우리 찡찡이도 생각나고 해서 한번 놀러와 봤어요. 안녕. 같이 산책할까? 발 맞춰주는 거예요? 어디선가 너무 귀여운 길냥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함께 발을 맞춰주네요. 근데 우연찮게 이 녀석을 봤는데 이 녀석 털에도 까만 모양의 하트 비스무리한 무늬가 보이네요. 우리 찡찡이가 하트 모양의 갈색 털이 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가자. 여기는 뱁사리. 뱁사리가 있고 이거 빨갛게 물들면 우와 코스모스. 찡찡이랑 같이 왔던 그때 생각나네. 길냥이 안녕. 어느새 혼자 하는 산책은 그래도 왠지 함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바람, 발자국 소리, 풀벌레 소리, 흔들리는 코스모스. 하나하나 참 기분 좋은 순간이었어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도 난 찡찡이 널 추억한다. 코스모스 그리고 무지개 이런 것들은 다 널 떠올리게 해. 좀 있으면 이곳 은행잎도 노랗게 물들겠네요. 황화 코스모스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었답니다. 응원과 예쁜 격려의 댓글을 써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 전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잘 봤고요. 공감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편하게 이해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좋았어요. 추석 때 친정에 갔는데요. 또 이렇게 우연찮게 무지개를 봤답니다. 여긴 찡찡이와 함께 갔던 그때의 코스모스 밭이에요. 영상 찾았거든요. 찡찡이 좋아? 네가 제일 좋아하던 사과 까만 눈 반짝이며 사각사각 얼마나 맛있게도 먹는지 난 웃음이 났다. 금세 다 먹고 또 달라고 내 다리를 두 번 툭툭 치곤 했지. 무지개 다리 건너기 얼마 전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네가 내가 숟가락으로 긁어주던 사과를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웠어. 요즘은 가을이라 사과를 많이 먹곤 하는데요. 우리 유리가 껍질째 먹어야지
영양이 가득하다고 해서 엄마 사과 씻어서 껍질째 깎아주세요. 그래서 요즘 사과를 자주 씻어서 깎아주는데요. 사과를 씻을 때마다, 사과를 깎을 때마다 찡찡이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찡찡이도 다른 친구들처럼 먹는 걸 좋아했죠. 간식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고구마도 좋아하고, 특히 황태국 끓이면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 사과를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아삭아삭 소리 막 내가면서 그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너무 이쁘게 먹었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힐링 여신은 잘못 그리지만 이렇게 마음을 담아내면서 그리면서 쓰면서 핀로스 증후군을 잘 조금씩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스모스도 그리고요. 우리 찡찡이를 생각하면서 예쁘죠? 우리 찡찡이. 즐거웠던 그때의 코스모스 밭 찡찡이를 추억하고 오늘도 찡찡이를 생각해 봅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